네, 적정 의료 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의료계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먼저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정 갈등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에도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의료계 집단 행동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를 향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며 호응을 했습니다.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면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5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추계기구 신설 계획이 이제야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현 의료 시스템에 맞춘 의료개혁 추계가 아닌 새로운 구조에서의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수급 추계기구 제안에 의료계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면서 꽉 막힌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